바울이 우리에게 준 진단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우리에게 약을 처방해 줍니다. 우리 몸 상태를 진단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약들을 처방을 해 주어서 그 약을 먹도록 하는데, 우리는 의사에게 가서 그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해서 먹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사가 우리에게 준 우리의 병에 대한 진단서, 즉 프리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떼어준 영적인 진단서가 본문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가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현상을 보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본문 19절에 말씀한 대로 그들이 변명을 했겠지요. 여러 가지로 이런 사정 때문에 저런 사정 때문에 라고 변명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본문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는 것은 정확하고,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정확하기 때문에, 어떠한 말로도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떼어준 진단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떼어준 그 진단서가 로마 교회만 적용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떼어준 진단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떼어준 진단서는, 그 진단서 내용은 뭔가? 첫째, 본문 말씀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떼어준 진단서 내용이, 첫째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에스코티스데라고 하는 말인데, 어둡게 되었다, 이해력이나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졌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알되 그랬거든요. 이게 보통 예산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병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인격이 중상을 입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 인간의 인격 아닙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면 인격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병이 들어도 보통 병이 들은 게 아니고 아주 중병이 걸렸어.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 영화롭게 안 하죠? 감사 안 하죠? 거짓말 하지요?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 교회에 첫 번째로 떼어준 진단서 내용이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그 양심에 병든 그 양심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적한 것이 뭐냐. 이제 마음이 병이 들었다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서 비롯되는 그것으로부터 오는 병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병에 걸리는 겁니다. 이 참 무서운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그럼 생명이 없으면 뭡니까? 죽은 거죠. 죽은 생명이나 다른 바 없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에 진단서를 떼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떼준 진단서 내용은 뭐냐면 어리석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리석게 되었다.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근데 참 여기에서 재미있는 말씀은 우리말로는 어리석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맛을 잃었다. 맛을 잃었다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채 하는 거예요. 뭐 잘 못났으면서도 잘난 채, 할 줄 모르면서도 하는 채. 이게 문제인데 결국은 사람들이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잃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예사롭게 읽습니다. 버려진다, 사람에게 밟힌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한다. 이거 천부당 만부당한 일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소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짠 그 맛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금이에요. 만약에 짜다고 하는 그 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리석게 되었다고 하는 바울사도의 두 번째 진단서는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었다. 그리스도인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쓸모없게 되면 버림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힘을 받게 되는데 이게 이 말씀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충분히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의 사역을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주인이 볼 때에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의 사역을 할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제 생각에는 하나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너는 한 달란트 줘도 감당 못해. 그러니까 너는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랬을 건데 하나를 맡겠다고 하는 것은 너는 한 달란트 가지고 한 달란트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주인이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다섯, 왜 다섯을 줬습니까? 다섯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요. 둘을 주는 건 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줬거든요. 그러면 한 달란트를 준 사람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무시해버린 거죠. 주인의 인정, 주인의 관심, 주인이 바라는 요구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땅에 묻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요? 어리석게 돼,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이고 말하자면은 그가 해야 될 제대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맛을 잃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바울사도가 지적한 대로 맛을 잃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맛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요즘 보면 뭐 인터넷에 보면 뭐 맛집 찾아다닌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인터넷 그 다 믿지 마라. 그 맛집이라고 하도 선전해서 와서 가보니까 별로 맛이 없더라.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세상 사람들은 맛집이라 가면 그냥 끔뻑하고 찾아다니는데 그만큼 맛이 소중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맛을 잃었다. 현대 교인들도 이런 병에 걸렸지 않았냐.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을 향해서도 바울사도는 이런 프리스크립션을 떼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심각한 진단을 내립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썩어질 것으로 바꿔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아니 썩어질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꾼다 하면 그거 좀 이해가 되는데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썩어질 것으로 바꾼다 이런 멍청이가 어디에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그 어처구니 없는 우리가 뭐 얘기를 하자면은 누가 금덩어리를 가지고 돌하고 바꾸는 꼭 그 꼴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세상에 아무리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혹시 또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금덩어리를 가지고 돌덩어리하고 바꾸자고 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겠냐 그러면 그런데 로마 교회가 그랬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썩어 영광을 인간의 썩어질 것과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었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돌덩어리하고 바꿨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관점 두면 그게 좋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된 것을 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된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먹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질 것과 바꾸어 먹어서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 교회에 이 세 가지 진단서를 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시편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피하라는 얘기예요.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보통 보면은 객기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뭐 나는 괜찮아. 끄떡없어. 내 믿음이 어떤데. 그거 너무 그렇게 장담할 거 못 되거든요. 보면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도 가끔은 피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세상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무서워서 피했습니까?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보고 피해야 될 이유는 상대해야 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고 멀리하는 것이 미안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그 주는 로마 교회에 비록 떼어준 진단서이지만은 이 진단서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준 진단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대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쪽에 속하느냐, 하나님 기존에 속하느냐, 사람에게 속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로마 교회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알고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그런 어리석음, 맛을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향하여 계시고 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셨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얘기하는데 그 자녀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건 뭡니까?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안 듣죠. 뭐 뭐라 소리 하든지 뭐 니는 말해라. 나는 뭐 내일 본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이게 참 정말 곤란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예.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그분. 그래서 바울사도는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나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천지가 두 조각이 나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 굳게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